안녕하세요. 뷰티풀 워십입니다. 저는 뷰티풀 워십 섬기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만호입니다.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 곡은 주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곡입니다. 송 스토리는 사실 이 곡은 저의 남편인 정유한 씨가 만드신 곡이거든요. 저희가 2013년도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려고 남편이 이제 샤워를 하는 중에 이제 멜로디를 받고 가사를 즉흥적으로 받아서 5분 만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노래를, 남편이 부른 노래를 듣고 코드를 달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곡을 그날 저녁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부르게 되고, 그렇게 하루 만에 사실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듣게 된 거는 정유한 씨가 그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고, 그 묵상하던 중에 이후에 그 말씀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과 연결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있지만, 그곳에 만약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의 중심된 주제는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나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팁이 있다면 이 노래는 막 풀세션으로 힘차게 가는 곡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오프닝 곡으로 사용하기 좋은 곡이고, 또 곡과 곡 사이에 연결하는 브릿지 곡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세션이 다 풀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좀 여백의비를 살리면 훨씬 더 좋은 곡이죠. 그래서 저희 뷰티풀 워십에서는 바이올린을 사용해서 또 아름다운 선율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뉴스워십에서 소개하게 될 곡은 주가나를 돌보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제가 큰아이를 지금 7년 전에 이제 출산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출산의 신비를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그 누가복음을 묵상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너를 통해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했던 그 화답했던 마리아의 고백의 가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감정이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시로 적어 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시가 나왔는데 곡이 잘 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곡이 잘 안 나왔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작년 11월에 저희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생명에 대한 이 곡이 떠오르고 그 곡을 바로 곡을 이제 음악을 붙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 곡을 제일 먼저 들려줬었고 또 이 곡 남편의 투병 기간에도 이 곡을 남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가사 후렴 가사가 능력의 말씀으로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약속으로 삼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반의 또 가사는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에 우리를 잠기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주가 나를 돌보사 내게 복을 주셨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네 그의 이름 거룩하며 그의 긍휼 영원하네 그의 능력을 보이셨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네 줄인 자를 만족해 하며 그의 긍휼로 우릴 기억하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세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제가 한 이 노래를 처음 만든 게 5년 전쯤이었어요. 근데 먼저 만든 부분이 노래 이제 프리코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주의 사랑은 진노보다 더 강하고 주의 보혈은 모든 죄악을 이기네 라는 가사가 이렇게 아이들을 재우고 있을 때 가사와 곡이 동시에 나왔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때 들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찬양인도 사역을 했지만 곡을 쓰는 능력이 제 안에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재울 때 그 가사가 왜 생각이 났냐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로마서 말씀 5장 20절, 21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이들이 어리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면 엄마들이 내면의 씨름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크고 큰 일들이 아니라 크고 작은, 그러니까 작은 일들, 내면의 막 죄의 문제들 있잖아요. 아이 앞에서 막 폭발하는 내 모습.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아이들한테 되게 인내심이 없을 때, 막 힘들 때, 지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막 괴물 같은 모습들. 그런 걸 직면하면서 죄의 문제와 제가 더 씨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재울 때. 근데 그때 아이들 재울 때 생각이 나면서 이제 언젠가 이걸 곡으로 완성을 하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 않고 아이들만 키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애들 잘 때 핸드폰에다가 살짝 녹음을 해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김명성 간사가 같이 Beautiful Worship 콜링하고 라이브 앨범을 녹음하게 되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노래를 써야 하나 고민하는데 5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프리코러스가 생각이 나면서 그걸 중심으로 앞과 뒤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것,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가사를, 말씀을 바꾸지 않고 최대한 가사에 넣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승리가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입부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자칫하면 무겁고 되게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노래가 주제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저는 되게 직설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 때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주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후반부에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노래 자체가 이제 가사가 이제 단순 명료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 사람들이 이제 가사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이제 말씀 암송에 유익이 있고 이렇게 외워서 하시면 무거운 노래를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기가 고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프리코러스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음악적으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옥타브를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옥타브를 올리기 전에 음역대가 사실 형제님들이 부르면 목소리가 안 들리는 음역대예요. 너무 낮아서. 근데 자매 인도자들이 부를 때는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형제분들이 인도하실 때는 코드를 좀 더 높여서 부르시거나 자매들이 인도하실 때는 이제 옥타브가 낮은 부분은 자매들이 주로 부르고 이제 옥타브가 올라가면 형제들이 좀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들어오시면 좀 더 예배 때 수월하게 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하신